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요단 서편의 땅이 분배되어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비록 약속의 땅이 아니지만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요구대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것은 비록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지하게 됨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약속대로 정복전쟁 후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지만 그 땅을 차지해야 할 사명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구슬과 마아가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은 바산지역 서쪽 경계인 갈릴리 호수 동쪽에 거주하는 작은 아람족 속의 구슬과 또 구슬 땅 북쪽에 접한 헤르몬산 근처의 수리아 지방의 작은 왕국인 마아가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 크고 작은 고통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훗날 다윗 왕국을 위협했던 압살롬의 어머니가 바로 구슬왕의 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감당하고 결단해야 할 일을 내려놓고 타협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위협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어떤 부분이라도 결코 타협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 14절은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지파들은 이렇게 기업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업은 1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화제물로 드린 것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 기업을 가지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 18장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을 삼고 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봉사를 감당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비록 레위 지파는 한 지역을 차지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각 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성읍을 차지하며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파들에게 자신들에게 기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은혜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기업을 누리길 원하지만 결국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누려야 할 기업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터전을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누려야 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네 지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업임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영적 내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터전과 함께 주신 사명도 늘 기쁨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